아이, 오마, 난다요! 오늘 돈 가져오기로 했잖아! 야, 내가 이번 주까지 돈 가져오랬지. 너 때문에 엣길에서 넌 신상을 못 사게 생겼잖아! 그런데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랬어. 네가 저번 주에 어떻게든 갚겠다며. 미안해. 꼭 다음 주까지 시간을 좀만 줘. 예? 그래서 지금 뭐 준다는 거야? 돈 가져와, 돈. 어이, 이쪽으로 와봐. 응? 이쪽으로 오라고! 어이, 지금 내 구역에서 지금 장사하는 거야? 여기 통행료는 우리가 받는 곳이라고. 아이, 죄송합니다. 형님들 구역인 줄 몰랐습니다. 몰라? 그럼 맞아야겠네. 얘들아. 엄마가 말씀하신 말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나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어라라라! 어? 어? 저건 우리 학교 교복이잖아. 어?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어? 아이, 어서 가라고. 우리 형님이 지금 해보고 계신다. 다른 길로 돌아가, 아그야! 오! 비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학교 학생들을 건드리다니! 어? 어이, 넌 뭐야? 여긴 우리 구역이라고. 어? 형님! 저 사람은 전설의 흑장기파 보스! 뭐? 뭐라고? 그 전설의 흑장미빡 보스 아들 겜이야? 너 우리 학생들을 건드린 거야?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때리진 않았어요. 뭐? 어이 선생 미친 거냐고! 상대는 조폭이야! 너네 좋은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을걸? 죄송합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괜찮니, 얘들아? 감사합니다. 우영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너네가 그런 거니? 잘 됐다. 아직 덜 맞은 모양인데 오늘 선생님한테 혼 좀 나자. 선생님 학생을 때리려고 한다. 어이, 당신은 선생이잖아. 정체가 뭐야? 그리고 우릴 때리면 무사할 것 같아? 우리 아빠 교장 선생님이다지! 그래, 상관없어.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찾아오라고 해. 교과서에 있는 걸 가르치고 점수 잘 내는 법을 알려주는 게 선생님이 아니야. 자고로 교사라면 너네 같은 쓰레기들로부터 인성 교육을 해주는 게 바로 내 방식이야! 선생님, 제가 너무 안심해요.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맨날 삥이나 뜯기고 맞고, 저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죽고 싶다고요. 소년이여,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이 도와줄게. 인생은 살아만 있다면 몇 번이든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정말요? 선생님. 아들아, 좀 늦었구나. 네. 너 무슨 걱정 있니? 아마 학교에서 잘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교사가 되었다고 제일 기뻐하셨잖아요.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단다. 난 아들을 믿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버지는 다 안단다. 오독상. 애들을 그렇게나 팼으니 오늘 마지막 합격이겠구나. 어? 교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모두들 차렷! 선생님께 인사! 오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제의 가르침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평생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어쨌든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와주길 바랬다. 감동이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빵돌이는 어디 갔니? 빵돌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래? 어느새 끝? 우와! 선생님,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모두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녀석들 군기가 아주 바싹 들었구만. 김선생,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말썽꾸러 기반을 모조리 바꾸다니. 아니, 별거 아니죠. 아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빵돌아, 왜 여기 혼자 있니?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절대 쉽게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만약 다시 한번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 그땐 내 손으로 죽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절대 그런 소리 안 할게요. 노을 지는 김리아와 학생의 뜨거운 만남과 함께 노을은 달려가고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